강서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아이강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4월호 소식을 전해드릴 화곡 6동 주민센터 신지혜, 어르신복지과 최재혁입니다. 재혁씨, 벌써 벚꽃이 만개하는 4월이 됐어요. 그러게요. 2020년이 벌써 4분 1이나 지났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 4월이 되면 봄 노래를 들으면서 벚꽃 축제도 즐겨야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맞아요. 밖에 나가 꽃도 보면서 따뜻한 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서 까치뉴스 4월호는 여러분을 위한 알찬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강서구의 노력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제일 먼저 3페이지 코로나19 특집 기사입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서구 보건소와 이대서울병원의 선별진료소 3곳을 설치했고요. 민간이 합동하여 어린이집, 유치원과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강서구는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별 판매 시간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강서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강서구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안내 팝업을 클릭하면 판매 약국과 판매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판매 시간과 위치를 체크해보세요. 7페이지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을 하고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이 되거나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업종 낙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예외 등 세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놓칠 수 없는 4월에 큰 행사가 하나 있죠. 바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줄 국회의원을 나의 손으로 직접 뽑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인데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되는데요. 만약 그날 사정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4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운영되는데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씨, 저희는 사전투표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선거일에 투표소 근무를 해야 하니까요.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가져가야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어서 강서구의 다른 소식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6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만 6세부터 12세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심, 여가, 놀이공간을 지원하는 초등 돌봄 시설입니다. 강서구는 염창동과 방화섬동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시 돌봄 외에도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일시 돌봄 서비스도 있으니 양육 부담을 느꼈던 맞벌이 가구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재혁씨,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강서 까치뉴스 외에도 강서구를 대표하는 신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뭔데요? 바로 강서 꿈동산인데요. 아, 알아요. 어린이 기자들이 직접 전해주는 강서구의 대표 어린이 신문이잖아요. 네, 강서구 어린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강서 꿈동산에서 어린이 기자를 모집합니다.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생들 중에 강서구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줄 어린이 기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세요. 다음은 10페이지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이제 도서관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구청이나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간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맞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 많은 곳은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서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와 드라이브 스루 앤 클린 도서 대출 서비스입니다. 강서구는 자판기 형태의 스마트 도서관을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데요.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한 사람당 두 권 이내, 최대 14일까지 간편하게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스루 앤 클린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승차 상태로 혹은 도서관 현관 앞에서 직접 책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강서가치 뉴스 4월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알찬 정보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조금은 침체된 4월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밤낮 없이 진료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5월에는 더 밝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어르신 복지과 최재혁, 화곡6동 주민센터 신지혜였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